오늘 인간 꽃이 됐어요. 거의 욕심을 이게 봄이라고 한껏 봄 느낌을 다 내버렸는데 꽃꽂을 거도 그 정도의 느낌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입기도 해요. 좀 무난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티셔츠 색깔만 좀 바꿔서 입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이렇게 검정색 티셔츠랑 이렇게만 입으셔도 봄 분위기는 나는데 좀 덜 튀면서 예쁜 느낌 이 정도 될 것 같고 오이 스커트의 기분만 내고 많이 튀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전에 저희 이렇게 오전에 국민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요즘에 꽃이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프린트된 게 하는데 이거 봄마다 나와요.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재재작년에도 나왔어요. 봄마다 이렇게 화려한 이런 패턴들은 늘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 예전에는 이런 거 좀 부담스럽다 했는데 지금은 예쁘네 이렇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아유 저거를 입고 어딜 가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저렇게 입으면 괜찮네 하다가 이제 오래 정도 되면 한 2, 3년 보잖아요. 그러면 나도 한번 입을까?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이 딱 이제 사람들한테 꽃 스커트가 부담스럽지 않은 때가 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색도 이거는 정말 딱 봄이잖아요. 제가 이렇게 입고 공원 나들이 가면 뭐 누가 꽃이고 아 그 너무 색감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저 제 눈엔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검정 입으면 좀 어떨까 싶어요. 저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막 엄청 화려하고 튀고 요 정도는 아니거든요. 왜냐면은 뭐 이런 옷들도 제가 입으니까 근데 작년에 제가 H&M에서 이런 꽃무늬 원피스를 샀어요. 엄청 화려한 여행을 가려고 샀는데 여행도 못 가고 그냥 한 번도 못 입고 이렇게 장롱 속에 고이 지금 있는데 올해는 꼭 여행을 가면 그거 입어야겠다 생각하는 꽃 원피스인데 그걸 제가 한 39,000원인가 4만원인가 세일하는 때여서 엄청 싸게 샀는데 문제는 한 25,000원인가 3만원 주고 수선을 했어요.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제 몸에 맞게끔 옷을 입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도 뭐 득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꽃 원피스를 하나 사는 게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좋지만 그런 거 위에다가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를 싹 가려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꽃 원피스나 이런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가려요. 그러면 그냥 스커트 입은 것처럼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꽃 원피스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색 가디건을 추천해드려요. 위아래 또 막 포인트 들어가면 정신없으니까 그때는 깔끔하게 뒤에는 주름이 안 가 있는 게 있어요. 요거는 지금 뒤에 주름이 가 있잖아요. 얘는 안 가 있거든요. 그러면 나는 A라인에 이렇게 풍성한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은 날씬해 보였으면 좋겠다. 그럼 앞뒤 주름 말고 앞만 주름되어 있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. 이런 것들은 퍼지기만 하고 덜 부해 보이는 패턴들이에요. 지금보다는 한 5월 이후 더 얇은 애거든요.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것들 이런 거 고르실 때는 얘는 아예 주름이 없어요. 퍼지기만 하고 이렇게 탁 돌면 빼끄르르 도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스커트예요. 근데 여기 골반 부분이 차로 떨어져요. 그래서 얘는 덜 부해 보인다. 원래 전 A라인 파였는데 이 H로 작년부터 좀 많이 받았던 게 이게 이렇게 걸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. 아 A라인이 원래 저는 막 걸음을 막 급하게 걸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막 보폭이 막 불편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오를 때도 그랬는데 요즘에 이 앞트임이 되게 깊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섹시한 거예요. 그래갖고 마음이 쏙들더라고요. 섹시할 일이 없으니까 이럴 때라도 이제 걸음도 편하니까 잘 입게 되는데 이런 면 스커트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니트 같은 것도 예쁘고 가디건도 되게 예쁘고 이 느낌으로도 그래서 티셔츠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요 H의 면 스커트 요것도 정말 추천해드려요. 그리고 스판이 많이 있진 않아요. 근데 또 많이 있으면 단점이 늘어나요. 그러니까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도 얘는
좀 깊이가 깊게 파여가지고 걸을 때 편안하고 그래서 스판이 많은 편은 없다. 이런 옷들은 난리난리 난 색깔. 이런 색도 있죠. 정말 봄이어서 이런 스커트 색깔도 있잖아요. 컬러 너무 예쁘죠.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검정도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런 니트 스커트는 언제 입냐? 이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. 엉덩이를 보일 것인가 말 것인가. 근데 엉덩이를 보이면 니트기 때문에 배 부분도 살짝 노출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배가 없는 분들은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예쁘죠.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. 이렇게 막 엉덩이 배 다 드러내놓고 막 활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많지 않아요. 근데 요걸 입을 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입느냐. 저도 배가 신경이 쓰이거든요.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있을 때는 긴장하니까 이렇게 배를 한껏 집어넣고 있지. 저 집에 가면 맨날 그 임신했다는 말을 항상 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입으실 때는 조금 가디건류를 추천해드려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니트 버전인데 이게 가디건도 같이 나오는 애가 있거든요. 얘가 길이가 좀 더 길어요. 가디건이. 그래서 이런 거랑 밑에 이렇게 좀 힙 중간 정도 가려서 입으시면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근데 약간 근데라는 말 왜 이렇게 많이 써? 배만 좀 가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막 엉덩이는 사실 제가 입은 면스커트도 뭐 드러나긴 하는데 막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. 니트는 이거보다 조금 더 드러나지만 그 사람들이 더 가리고 싶은 부분은 배더라고요. 엉덩이보다는 이렇게 좀 니트인데 이렇게 입으셔도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. 오. 셔츠랑 입으셔도 돼요. 이렇게. 티셔츠들은 엉덩이 가려지잖아요. 티셔츠를 제끼면 아까는 그냥 길이가 일정했지만 뒤로 제끼는 순간 언발이 되잖아요. 그럼 힙이 가려지거든요. 그 슬랙트 느낌이 나는 스커트거든요. 네, 맞아요. 폴리의 원단의 H라인 스커트예요. 그러니까 내가 캐주얼한 걸 더 좋아한다, 운동화나 이런 것만 신고 다닌다 그러면 요 스커트가 좋고요. 나는 회사도 다닌다, 그리고 구김 안 가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요거가 요 대체거든요.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. 근데 둘 다 똑같이 앞트임은 있어요. 네. 그래서 편하기는 엄청 편해요. 얘는 스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얘도 엄청 편해요. 요런 가디건이나 뭐 아까 제가 입었던 니트 이런 거 다 잘 어울려요. 밑에 보면 홀스커트인데 그렇게 또 막 과하지 않은 뭐 약간 그 제가 아는 게 프랑스밖에 없어가지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지만 왠지 거기 그 여왕들이 항상 입고 있는 그런 스커트 아닌가요?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근데 이런 니트보다는 좀 덜 붙는데 그래도 또 색감이 주는 또 맛이 있기 때문에 니트들은 또 니트의 장점이 있고 이런 폴리 소재는 또 이런 거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평상시에 어떤 옷을 많이 입고 어디를 많이 가고 하는 거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. 근데 이런 스커트도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배를 가리고 싶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다가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니트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. 저희 이렇게 지금 세트로 많이 사가세요. 신발 입을 때는 진짜 신발이 뭐 바지도 그렇지만 내가 오늘 뭐 입지 할 때 저는 신발 먼저 떠올린다고 했잖아요. 그 신발이랑 어울리는 옷이 차차차차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많이 입어보면 그렇게 돼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키가 커졌는데 이렇게 힐이랑 제가 신었지만 요 정도 굽도 힘들면 한 3cm로 나온 것도 많거든요. 근데 앞에가 이렇게 스테이오 힐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스커트 라인이랑은 좀 잘 예쁘긴 해요. 요거 세팅 소재는 단점이 제가 입어보니까 장점부터 얘기하는 단점부터 얘기해 이게 오염을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. 손 씻고 그게 한두 방울 치면 고개 자국이 남더라고요. 장점이 세탁이 쉬워요. 그냥 세탁기 돌리면 돼요. 세탁기 돌려도 구김이 많이 안 가요. 안 망가져요. 근데 묻으면 튀어나요.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입고 한번 빨고 한번 입고 한번 빨고 하다가 하게 됐는데 아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.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이렇게 딱 떨어뜨릴 때도 있잖아요. 이렇게 바지 같은 거 위에 그러면 그 물티슈 자국이 딱 남아요.
광택도 돌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 맛을 또 버릴 수는 없는데, 그래서 저는 제가 밝은 색깔 세팅을 입었는데, 만약에 다시 구매한다고 하거나 조언을 드리면 조금 이렇게 와인 컬러나 블랙 컬러를 그냥 입으시는 게 속편해요. 왠지 이렇게 만족스러워요. 엄청 내 자신이. 근데 관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. 아, 힘들 건 아니고 그냥 귀찮다는 거, 번거롭고. 약간 허리가 조금 두껍거나, 배가 좀 가리고 싶다 하면은 이건 좀 안 맞는 스커트예요.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맨투맨을 빼서 입어도 되긴 하는데, 그래도 이 벨트가 있는 것들은 이걸 보여야 맛있잖아요. 예쁘죠. 그래서 요거를 내가 넣어서 입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추천? 나는 넣는 거 안 좋아한다 그럼 비추천. 치마보단 바지를 더 많이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렇게 합의점이 치마 바지예요. 이거 보면 치마 같아 보이죠? 근데 바지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, 요건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.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입으시면 좋긴 해요. 그리고 구김이 안 가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좋고, 치마는 입은 것 같은 느낌은 나지만 바지여서 편한 이런 맛까지 살리는 그런 스커트 같은 바지였습니다. 아, 이 중에서 아, 점심 메뉴 고르는 것보다 더 힘든데. 아, 내일 이 시간까지 카톡으로 만약에 추천을 해드린다 그럼 고객님 추천은 저는 흰색 치마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매장에서 반응이 좋은 건 요거거든요 사실. 근데 얘를 제가 입어보니까 알겠어요. 일단 하시는 분들이 완전 흰색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. 컬러 자체도 좀 너무 밝지 않은데, 밝지 않은 밝은 색이잖아요. 말이 웃기지만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저희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서 위에 보통은 많은데 밑에 입을 게 마땅히 없다, 그리고 바지는 너무 많이 입어서 없는 슬랙스가 없다 할 때 이걸 입으시니까 내가 샀던 게 이런 거였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. 어제도 오셔가지고. 그래서 그분이 사가셨던 것들을 제가 그대로 해봐드리면 요거랑 이렇게 하셨습니다. 매장에서 인기 많은 건 요거고, 만약에 이제 저보고 그러면 너는 올 봄에 뭐를 입을 거냐 하면 저는 요거를 입겠습니다. 너무 색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랑도 있고 보라도 있고, 한번 올 봄에 이렇게 기분 좋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냥 하루가 조용하면 다행이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옷이라도 입고 기분을 좀 내고 싶습니다. 끝! 끝.